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 도민들의 관심이 성금 모금 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등이 저출생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고 성금 3천만 원을, 3일 한미동맹협의회가 성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모금 주관단체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과 각급 단체, 기업인, 국외 교포 등이 동참해 지난 3월 모금을 시작한 이래 30억 원이 넘는 성금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